위진교사로 들어왔어요. 위진교사도 지금 결심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문제 녹취록 있잖아요. 녹취가 전체가 재생이 됐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런 사건은 도저히 이거는 무죄를 못하겠다.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있었다. 그 내용을 증언을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죠. 그 뒤에 어쩌면은 이 전체 이 녹취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는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애매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 협의가 있었는지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재명 지사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게 위진교사가 아니면 뭐겠어요? 재판장, 녹취 파일 다 들은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다 들은 이유는 내가 가감 없이 다 들어봤는데 이거 위진교사 맞아요 라고 판단하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이 아니었을까.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 양은경입니다. 자, 오늘은 또 오랜만에 위진교사로 들어왔어요. 위진교사도 지금 결심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 30일 날 검찰 구형 있고 그 사건도 머지않아 선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0일 결심 공판 이전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9월 9일 재판. 이 재판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그 문제 녹취록 있잖아요. 녹취가 전체가 재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들려드리고 그 자리에서 제시됐던 증거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런 사건은 도저히 이거는 무죄를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실 정도로 정말 확실한 증거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지금부터 그 재판 얘기 들려드릴게요. 일단 이 사건이 좀 구조가 복잡하죠. 사건이 사건을 낳는 구조라서 그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제일 먼저 시작이 됐던 게 2002년에 검사 사칭 사건입니다. 왜 그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추정 60분 PD가 그때 이제 그 파크뷰 특혜 의혹 그거 취재한다고 성남시장실에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나중에 콜백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PD가 통화를 했죠. 무슨 검사입니다 라고 하고 옆에서 이재명 변호사가 코치하고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벌금 150만 원이 확정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2018년에 이재명 지사 후보가 이제 그때 경기도지사 선거 나갑니다. 거기에서 이 검사 사칭 사건이 전과 물어보니까 아 그때 그 내가 옆에서 그만 있다가 누명 썼다 라고 한 그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됩니다. 지금 들려드린 이 녹취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그 사건에서 지금 거기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 이재명 변호사가 김진성 씨한테 부탁한 그 내용인 거예요. 김진성 씨가 당시에 뭐였냐? 김명량 시장의 수행비서였어요. 수행비서고 검사 사칭 사건 할 때 그 통화했었잖아요. 그때 제일 처음 그러니까는 KBS PD의 전화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받았다가 그때 부재 중이었고 나중에 이제 시장이 직접 콜백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한테 이재명 당시 지사가 전화를 걸었던 그 내용입니다. 내가 그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라고 하면서 그때 11시 반에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뭐 이 친구들이 서울에서 오면서 이 친구들이라는 게 이제 KBS 뭐 제작진들 이런 사람들 뭐 김진성이랑도 통화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때 당시 상황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하고 뭐 근데 시장님도 돌아가셨고 그러면서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당시에 김비서가 수행비서도 했으니까 있는 대로 세월도 지나버렸고 그때 KBS 측하고 PD하고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고소를 취소해주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검찰이랑은 매우 협조적인 관계였고 내가 타겟이었다.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있는 대로 어차피 세월 다 지났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진성 씨가 중요한 발언 저기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아무튼 필요하신 부분 저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김진성 씨한테 전화를 해서 이재명을 타깃으로 해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KBS하고 성남시하고 협의가 있었다. 그 내용을 증언을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죠. 세월 다 지났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진성 씨가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아무튼 필요하신 부분. 그러니까 나는 잘 그때 뭘 모르겠는데 그거 부탁하는 거 해드릴게요. 그런 거죠.
여기에 대해서 김진성 씨가 검찰에서 이 검찰 조사 받으면서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모르는 거를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말해달라는 취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정도. 카메라맨이랑 오디오맨이 입건도 안 됐고 징계도 안 됐고 PD만 그렇고 기자도 징계도 안 됐고 이게 뭐냐면은 그때 검사 사칭 사건 당시에 PD가 통화를 했잖아요. 옆에 방송 따기 위해서 카메라맨 오디오맨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입건도 안 되고 징계도 안 됐다. 그러니까 그런 대가로 이 사람들이 내가 검사 사칭했다고 검찰에서 거짓말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이 내가 질문한 도중에 메모를 하면은 질문 내용을 알려줬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게 다 뭐냐면은 실제로 판결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 판결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징계를 안 맞는 대가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김진성 씨한테 KBS하고 시청, 성남시청하고 일종의 협의를 했다. 그 부분을 기억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어쨌든 정치적으로 나를 처벌을 해야지 곤경을 벗어나는 거니까 KBS 측은 자기들 책임을 줄여야 되는 거고 혹시 그때 기억해요? 수달 사건이라고? 그러니까는 김진성 씨가 수달 사건이요? 라고 묻습니다. KBS가 당시에 그 자연상태 수달을 갖다가 취재했다고 방송을 했는데 그게 가짜였어요. 수달을 가둬놓고 찍은 거였어요. 그걸로 KBS PD가 징계를 받고 이런 상황에서 최초로 PD 내가 검사인데 하는 이 검사 사칭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이게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니까 그걸 다 이재명이 시켜서 했다. 이재명이 사주해서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당시 KBS가 다 모두가 이해관계가 일치를 했다. KBS뿐만 아니라 검찰도 그렇게 하는데 이해관계가 일치를 했다고 하면서 검사들 실명을 막 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KBS고 검찰이고 다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서 다 한마디로 속된 말로 똘똘 모는데 이해관계가 다 일치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김진성 씨한테 주입을 하는 거죠. 김진성 씨는 그냥 네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도 나를 손봐야 됐고 KBS도 그렇고 이해관계가 일치했다라고 이재명 지사가 계속해서 전화통화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뭐 이런 얘기를 분위기는 그렇게 가는 거였기 때문에 아마도 뭐 전화통화에서 뭐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말로 지금 짐작이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러니까요. 기억을 되살려서 시장님 모시고 있던 그런 수행비서인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본인이 지금 주장하는 그런 프레임을 갖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달라 라고 하는 전화통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재명 지사가 내가 요지서를 보내드릴게. 우리 주장이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거 뭡니까? 자, 우리 주장 다 거기 들어있으니까 보고 한번 요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거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대화 내용의 텔레그램으로 변론 요청서를 보내주겠다는 내용이 확인이 됐고 김진성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니까 이때 받은 출력물이 압수가 됐다고 합니다. 김진성 사무실 압수수색한 게 이 사건을 털기 위해서가 아니라 김진성 씨도 백현동 사건 사업자였거든요. 그래서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압수수색하던 와중에 그 옛날 휴대폰 크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휴대폰 보니까 이재명 지사하고 당시 2018년도에 통화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불거진 거죠. 그때 통화 녹취와 더불어 나온 게 뭐냐면은 변론 요지서 이런 것도 내용이 압수수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던 것입니다. 근데 이날 통화 내용 중에서 뒷부분은 굉장히 좀 뭐 사적인 내용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통화가 일단락이 됐고 이날 10분 뒤에 다시 통화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통화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 거예요. 두 번째 통화는 뭐 비교적 이제 김인섭 씨의 사건 내용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좀 뭐 오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통화는 굉장히 짧게 끝나요. 뭐 자료 보내줄 테니까 뭐 좀 봐라. 그렇게 하고 통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2018년 12월 24일 통화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마찬가지로 전화해서 그 자기가
지금 원하는 증언의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앞서서 텔레그램으로 변론 뉴스서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통화 가능해요? 텔레그램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걸로 하죠 라고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래전 일이긴 한데 김희선님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KBS 사건은 알 수가 없는 거고, 자, 뭐 본인 얘기로도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모르는 내용 많더라고요. 변론 뉴스서 받아서 봤어도 내가 모르는 내용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증언을 부탁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가 2002년도 당시에 검사 사칭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 친구가 우리 사무실에 11시 20분쯤 왔는데 이 친구들이 내가 인터뷰하면서 검사 사칭하라고 해서 그때 검사 사칭을 맞먹었다라고 그런 식으로 최철호 PD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사실 판결문하고도 안 맞는 얘기예요. 그 검사 사칭 판결문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성남지청이라고 전화를 건 게 최 PD가 맞아요. 전화 통화를 한 거 최 PD고 이재명 변호사는 당시 옆에서 있으면서 검사 누구라고 하죠? 라고 최 PD가 물어보니까 누구 검사 이름 일러주고 물어볼 질문 일러주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에 따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 해라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라고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문에 있는 사실관계보다도 본인이 더 부풀려서 지금 김지성 씨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계속해서 전화통화를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사무실 와서 이게 하나의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켜서 검사 사칭했다는 이게 거짓말이었고, 그리고 뭐 김모라는 뭐 카메라맨 오디오맨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전화하는 도중에 뭐 메모를 해줬다. 이건 파기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맞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는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김진성 씨한테 전화통화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느냐가 핵심이잖아. 최철호 PD한테는 고소 취하해 주겠다고 미리 약속을 했다는 거고, 그러면서 그거 기억하세요? 라고 김진성 씨한테 확인해서 물어보니까 그거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합니다. KBS하고 상의를 많이 했잖아. 그건 사실일 테고 KBS하고 성남시하고 이해관계가 일치한 게 그때 당시에 KBS가 수다를 가짜로 가둬놓고 자연사계로 찍었다고 해서 시끄러웠는데 또 여기서 최초로가 이짓이라는 거 검사 사칭이죠. 이걸 했다고 그러면 난처해져서 이재명이 시켜서 했다라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 검찰도 나를 잡아놓는 게 이익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카메라맨 오디오맨 이 사람들이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했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카메라맨 김모, 오디오맨 양모, 얘네들 입건도 안 되고 징계도 안 당했지. 모두 다 나를 잡아놓는데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성남시하고 KBS하고 그런 식의 협의하고 논의가 있었다는 거를 누군가가 얘기해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김시정 씨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제가 답변을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물어보려는데 마침 전화를 주셨네요. 그러니까 김진성 씨 입장에서도 자기가 변론 지처를 텔레로 받아보긴 했지만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입장이었는데 전화를 이렇게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네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때 당시 2002년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켜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전화를 받은 게 김비서님이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당시 2002년도에 처음에 전화를 받은 게 김진성 비서였어요. 근데 연결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시장이 콜백을 한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전화를 할 때 이재명 지사는 그때 당시에 검사 사칭을 하면서 먼저 전화를 걸었던 것은 이 KBS PD였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먼저 성남지청입니다라고 전화를 걸었던 것은 KBS PD였던 것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화 통화 내용. 내가 그때 시켜서 맘먹고 했다라고 이 사람들이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 하여간 공격 목표는 나였기 때문에 고발하면 KBS하고 여러 차례 협의한 것은 분명하고 다만 그 협의의 내용이 고소 취소였는지 구체적인 거는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겠지. KBS하고 협의한 거 누구예요? 시장님이 직접 한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협의가 있었다는 거를 기정사실화하고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거 누가 했냐, KBS 협의 성남시에서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거기에 대해서 뭐 누군가는 연결이 됐을 텐데 누군지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선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었고 뭐 해명이 됐어야 되는 상황이지.
이게 뭐냐면은 김수정 씨도 자기도 그 내용을 잘 모르지만은 자기가 하는 그때 상황을 봤을 때 그때 당시에 김병량 성남시장도 재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이 검사 사칭 사건이 터졌고 그러니까 시장으로서도 민감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김진성 씨가 그런 말도 해요. 그 분위기를 잘 쓰셨더라고요. 라고 하는데 뭐 이게 김진성 씨가 그때 당시에 협의의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느끼는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분위기가 뭐였냐면은 2002년 당시에 검사 사칭에서 통화를 했고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이 시장이 육성으로 얘기하는 게 방송에 나갔고 그때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방송 직후에 또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 여러분 성남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익명의 제보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나중에 검사 사칭이라는 게 밝혀진 것이고 어쨌든 그때 당시로서는 김병량 시장이 당한 그런 분위기였단 말입니다. 그 분위기를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김진성 씨는. 자 그렇게 해서 전화통화 내용 이어집니다. 그 당시에 협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라고 이재명 지사가 묻고 나는 잘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김진성 씨한테. 이건 내가 듣기로는 KBS PD가 뭐 그때 당시에 뭐 몰래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때 고소 취소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준 것도 있고 또 내가 늦게 가는 바람에 구형도 미루고 최초로가 성질내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은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2002년 당시에 이제 검찰 취재를 좀 늦게 했어요. 최초로 PD가 먼저 구속되고 그런 사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KBS하고 시장님 측이 이 문제 많이 취재했고 교감이 있었다고 해주면 제일 좋고 실제로 비서니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 서로. 그 아까 본인이 누누이 강조했던 KBS와 성남시의 교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 어쩌면은 이 전체 이 녹취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애매한 게 그때는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내부에서 사실 KBS랑 연결됐을지도 모르는데 애매할 수 있을 거야. 제가 먼저 밖에 나와서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김병량의 수행비서였고 김병량이 재선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밖에 나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협의가 있었는지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했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계속 본인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변론요지서를 통해서 주입했던 그 사실관계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면 뭐겠어요. 위증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따지면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상황을 진술하면은 법정에서 증언하면 위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객관적으로 사실하고 맞더라도 내가 실제로 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봤다라고 증언을 하면은 위증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진성 씨 상황이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객관적으로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협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한 게 위증죄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시킨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전화를 통해서. 이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위증죄의 객관적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김진성 씨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 내가 그때 수행을 안 해서 그러면서 오모 씨한테 그때 뭐 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는 아 나중에 근무했죠. 그럼 내가 오모 씨한테 한번 물어봐야겠구나. 라고 하니까 김진성 씨가 아 그때 통화는 기억이 안 나는데 또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아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만 말해줘도 좋겠다라고 하면서 직접 전화한 거는 최초로 PD다. 근데 그러면서 나는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게 억울하다. 억지로 기소했다. 그런 내용을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그렇게라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변론의지서 보내주고 통화에서 강조한 대로 KBS와 성남시가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데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그런 식으로 증언을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 큰 힘이 됐네요. 고맙습니다. 라고 하고 이 세 번째 통화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녹취 파일 통화가 모두 4개가 있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 통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1월 18일 날 있는 내용인데요. 김진성 씨가 내일 7시에 신모 변호사, 이 변호사는 당시에 이재명 지사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어요. 라고 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상한 얘기를 해요. 내가 나중에 확인한 건데 뭐 김모 씨 사건에 김모 씨가 구속됐잖아. 그거 조사할 때 한 얘기인데 김진성 비서께서
3천 몇백 돈을 줬다고 뭐 그런 진술이 있어. 그러면서 흐흐흐 하고 그렇게 웃습니다. 그래서 3,340 몇만 원인가 돈을 줬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잠깐 본 것 같은데 윤모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 잘 못했는데 윤모가 얘기를 한 걸로 양심 선언한 걸로 그렇게 나와요. 어디서 봤냐면은 변론요지서. 얼핏 봤어요. 김모한테 윤모가 준 걸로 양심 선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김모, 윤모는 이 사건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지가 이 김모한테 김진성 씨가 돈을 줬다. 근데 이 김모는 구속된 사람이에요. 구속된 사람한테 3천 몇백만 원 돈을 줬다. 뭐 떳떳한 행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아, 김 비서가 준 걸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제가 다시 한번 봐볼게요. 아, 괜찮아. 실제로 준 일 없어, 김 비서가? 김진성 씨가 실제로? 제가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준 거, 그거 알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뭐 기억은 아마 협의가 됐는지 아마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지나간 일이니까 기억을 되살려서요.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자, 이거 굉장히 이상하죠? 제가 옛날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구속된 김모라는 사람은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관제대모를 한 일로 구속이 됐었던 사람이고 돈을 줬다라고 김진성 씨가 얘기하는 윤모라는 사람은 성남에서 건설 사업을 했던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서로 비리 사실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두 사람의 얘기를 하면서 김모한테 당신이 돈을 준 거로 나온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모가 개인적으로 모르게 돈을 줬을 리는 없거든. 그때도 넘어갔는데 그거라도 확인해주면 도움이 되죠. 중요한 건 아니고 라고 하면서 이걸 아는 건 김비서밖에 없잖아. 기억 되살려보시고 라고 하면서 이날의 마지막 통화가 끝납니다. 이거 왜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 해석인데 이 김진성의 약점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너 이 사람한테 돈 준 거 아니야 그때? 저 아닌데요? 윤모인데요? 윤모가 그냥 줬을 리는 없는데 너 그때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대화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 사람한테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서 내가 바라는 대로 KBS와 성남시 협의 이거 증언해줘 이런 식의 압박이 아니었을까? 제가 추정하는 이런 스토리가 맞다면은 이거 진짜 이거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굉장히 수상한 의도의 수상한 내용의 통화가 이 마지막 녹취로 남아 있습니다. 이날 9월 9일이었는데 통화 녹취 계속해서 들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들었냐면은 원래는 검찰이 중요한 부분 끊어서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했는데 변호인이 또 시비를 건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검찰이 지금 부분 발췌해서 하는데 이거 이러지 말고 다 들어봐 주세요. 라고 해서 30분짜리 녹취를 다 들은 거거든요. 저는 다 들어봤으면 오히려 더 불리한 내용의 그런 녹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네 번째 통화 같은 경우에 이거 법정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 들으면 어떻습니까? 재판장 입장에서 이 통화를 왜 했을까? 제3자 입장에서 의문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날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도 많이 제시가 됐어요. 여러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이런 협의 없었다고. 거기에 더해서 이날에는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그런 증거들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던 이모 씨가 처음에 좀 굉장히 깜짝 놀랄 얘기 했었잖아요. 뭐 검찰하고 딜했다 그런 얘기 증언으로 나왔다가 나중에는 그 증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본인도 꼬리를 내린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때 사건 터질 당시에 이재명하고 통화를 했던 그 녹취록이 이제 이날 재판에 공개가 됐었어요. 이재명 변호사가 직접 그때 제출을 했던 내용이었는데 검사 사칭에 관계됐던 KBS 관계자들 징계가 됐나요? 라고 물으니까는 이모 씨가 아직 안 됐어요. 뭐 지방선거 이유를 바라보는 건데 화해하는 차원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통화를 봤을 때는 통화할 당시만 해도 이 징계 여부가 확정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그런 딜을 쳤다. 경징계 약속이 있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초로가 나를 갖다가 주범으로 몰았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시켜서 검사 사칭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최초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최초로 PD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계속 혐의를 부인을 하다가 이날 처음으로 자백을 했거든요. 이재명 가담 사실을 처음으로 증언을 하는데 이재명이 시켜서 했다 이런 내용 없다 그래요. 6월 29일 날 대지를 했는데 사칭의 문제는 제가 먼저 시작했고 부추김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최철호가 진술한 내용은
아, 이거 내가 먼저 시작했고 이재명이 시켜서 한거 아니에요. 야, 이거는 최초로가 천사라고 봐야 되나요? 이재명이 악마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주장하는 상황하고는 정반대인 거예요. 오히려 이재명을 비호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시켜서라기보다는 이재명을 비호하는 내용으로 실제로 최초로는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002년 9월 30일 날 이재명 사건 증인으로 나가서 제가 그렇게 시도나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 이재명이 부추겨서 한거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본인한테 불리하지 않게 본인을 감싸는 발언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 본인은 다 나를 모해하려고 그러고 음해하려고 그러고 다 나를 똘똘 말았다라고 혼자서 뇌내 망상을 하고 있는 이건 정말 이거 피해의식의 결정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날 굉장히 새로운 증거가 제시가 되는데요. 왜?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 KBS 이모 기자, 이 사람 나와서 그대로 증언만 하면은 굉장히 유리한 증언,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2002년 6월 5일 날 이재명 변호사하고 이 이모 기자하고 통화를 해서 실제로 딜이 있었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KBS는 파문을 축소하고자 했고, 김병량 시장은 이재명 변호사를 제재하고 있어서 둘이 이재명을 주범인 것처럼 몰려고 했다라고 당시 KBS 기자, 이모 기자가 전화해서 이재명 변호사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녹취서를 제시를 했고, 이 사람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증언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랬어요? 어? 내가 진짜 그렇게 통화한 거 맞아요? 그 녹취 파일 있으면 한번 들려줘 보세요. 그리고 이 지금 녹취서라고 얘기한 거에 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거 내가 통화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증언했잖아요. 자, 검찰이 그 문제의 녹취서를 제시를 했는데 어떤지 아세요? 이모 기자랑 통화한 거라고 이재명 측에서 증거로 냈는데 대화자가 불명, 누군지 모른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기사 날인도 없다는 거예요. 속기사가 녹취 그대로 듣고 이 녹취대로 얘기한 거 맞습니다라고 날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 내용이 편집 발췌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런 대화를 했는지 진위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자, 이런 증거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날 재판이 지금 결심 전에 마지막으로 핵심 증거들이 녹취록을 포함해서 다 한번 제시가 된 그런 중요한 재판이었어요. 자, 재판장, 녹취 파일 다 들은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다 들은 이유는, 자, 내가 가감없이 다 들어봤는데, 이거 위증교사 맞아요라고 판단하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위증죄 구속요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을 하면은 위증이 됩니다. 내 기억이 없는 것을 있다라고 증언을 해도 위증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당시에 잘 모르는 사실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갖다가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증이고 위증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검찰의 공소 논리인 거고요. 최근 들어서 아마 지금 결심 다가오고 판결 다가오면 더 심해질 겁니다. 녹취록 들어보니까 무죄더라 라고 이재명 지지자들과 개딸들이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녹취록 중에 있는 그대로라는 워딩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해달라. 기억을 되살려서 해달라. 자, 제가 전체적으로 한 30분에 걸친 녹취 내용 쭉 들려드렸죠. 있는 그대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위증교사가 아닌 게 됩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까? 자, 있는 그대로 기억을 되살려서 정말 얘기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으면은 아까 김진성 씨가 아, 저기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거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 모르는 내용이면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위증교사 판결문 여러 개 봤는데 거기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일종의 무죄 주장용 클리셰라고 보면 돼요. 이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라고 위증교사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판결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판부 그런 내용이 있어도 다 유죄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실제로 증언한 내용이 모르는 내용이고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입니까? 있는 그대로 기억을 되살려서 이 말에 절대 휘둘리시면 안 되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대로 맥락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재판이 마무리가 됐고 9월 30일 날 결심을 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대부분 뭐 고액 벌금 정도 구형 예상했는데 실형 구형 나왔죠. 그러면은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 가장 확실한 사건이에요. 이거 영장 기각한 판사도 뭐라고 그랬어요? 혐의 소명된다 그랬죠.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증거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증거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날 구형 얼마나 될지 한번 잘 지켜보시죠. 자, 오늘의 판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